제주도 다음으로 크고 레저와 휴양의 섬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섬 거제도. 이 외에도 이 거제도에서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조선소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별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빌려와서 기선자 유효정지 백공거사여 이성 기사하고 분자악하여 이치기논이라. 빌려와서 배운 말을 한문을 공부하는 걸까요? 여기가 서당도 아니고 대체 뭐 하시는 건가요? 논어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활 선행기현 이후 종지라 하였습니다. 시키신 일을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이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다 당황스럽네요. 군자 경문음은 불명인기지야라고 자기가 부족하거나 더 배우고 싶은 공부를 따로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자, 논어를 읊는 설계직 직원. 설계와 논어,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게요. 자, 퇴근 후 도진 씨의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전히 논어에 빠져 있는 도진 씨. 매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논어를 공부한다고 하네요. 아완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고 나서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히 아는 사이버대학교나 사설 강의들 거의 그 정도밖에 없었고 그나마 조금 강의를 들으려면 제가 부산으로 가든지 이런 식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K-MOOC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 된 거죠. 그게 뭔가요? K-MOOC요? 아, 온라인 공개 강의를 말하는 MOOC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K가 붙어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의를 뜻하는 말이 되는데요. 네. 자, 미국에서는 이미 2012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Maybe the next Albert Einstein or the next Steve Jobs is living somewhere in a remote village in Africa. 그렇습니다. 명문대 강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0월부터 한국형 MOOC인 K-MOOC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국내 명문대 유명 교수님들의 강의로 이루어진 커리큘럼. 실제 명문대 학생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강의 내용,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K-MOOC가 만들어지는데요. 공짜로 이용이 가능한 데다 과목도 다양해서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천 명이 수강을 하셨는데요. 이 6천 명은 내가 대학에서 똑같은 과목을 40년을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는 인원입니다. 네. 자, 이 K-MOOC가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이용자 수가 벌써 전국적으로 무려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네. MOOC를 이용하면 같은 강의를 듣는 수강자들끼리 토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수강자들과도 온라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Hey, SBS Morning Wine. 저는 한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한병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파이낸셜 마켓 서티피케이션을 땄습니다. MOOC를 통해 미국 예일대학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받은 병영 씨. Hello, SBS Morning Wine. My name is Rafael. Nowadays, even being busy because of my work, I am still studying through MOOCs. 나이스. 그러니까 이분이 병영 씨와는 예일대 동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네. I'm Patrick, but while learning at the university, I've also been taking a few of these open online courses or MOOCs. 자, 이수증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성취감은 배가 되겠죠. 거꾸로 예. 교실, 영어로는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학습 동기도 굉장히 강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강의 K-MOOC로 학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학업에 대한 열정은 꽉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좋지요.